었는데 그 득점을 통해서 역시나 자신감을 한 차례 끌어올리고 있었던 성종현이거든요. 네. 오늘 경기에서도 이 왼쪽 측면에서 비록 뭐 그때 직전 라운드에서 득점처럼 슈팅 시도 자체는 좀 적은 성종현이지만요. 오! 자, 또 한 차례 이 골키퍼가 찬 공이 득점이 나올 뻔했습니다. 네, 저는 순간적으로 지난 청주와의 강릉과 청주와의 맞대결을 그때 중계를 했었는데 이 장면에서도 그 장면이 순간적으로 오버래핑이 됐었거든요. 보니까 바운드가 된 공이 그대로 속도가 실리면서 또 이 김덕수 골키퍼의 키를 넘어갈 뻔했어요. 네, 박태원 선수가 빠르게 연결을 해봤고 이 바운드가 크게 되면서 자 김덕수 골키퍼가